내일 테스트 4회 기초편 유리식 및 무리식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자, 우리 한번 1번 문제 한번 봐. 아, 유리식을 간단히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건 하나하나씩 여기부터 먼저 정리해보자. 즉, 1 플러스 x분의 1은 x분의 x 플러스 1이죠. 그럼 잘 봐. 준식은 1 플러스 1, 1 플러스 1, x분의 1 플러스 x죠. 범분수에서 올라가지. 1, 1, 1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x. 범분수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우리 알수 있죠? 그럼 또 여기도 통부시켜봐.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곱하면 2x 플러스 1분의 1. 그럼 자, 이것도 범분수에서 올라가면 2x 플러스 1분의 1이. 아, 참. 얘가 올라오면 x 플러스이다. 자, 얘 통부시켜봐. 2x 플러스 2x 플러스 하면 3x 플러스 2가 된다. 그래서 몇 번? 2, 3번이 답인 거. 우리는 그냥 유리식 통분시키고 범분수해서 계산해서 간단히 해주기만 하면 되겠다. 자, 2번 계산하자. 우리 이 분수식 이거 계산하는데 우리 이런 공식 봐봐. a, b, b 마이너스 a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거 범분수 우리 통부시키면 되죠. a, b면 b 마이너스 a. 이건 꼭좀 알아둬야 돼 있으니까 b에서 a 뺀게 1이면. 자, 준식을 그럼 한번 잘 봐봐. 이놈에서 이놈 빼도 1이니까 이것은 1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째도 여기서 빼면 1이니까 아,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세 번째도 빼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건 분모수로 나눌 수만 있으면 이건 충분히 되니까. 여기도 빼면 1이니까 49분의 1 마이너스 50분의 1. 그럼 우리 한번 봐. 바로 뒤에 가니까 맨 처음하고 맨 마지막만 남으니까. 1 빼기 50분의 1이니까 50분의 50을 빼면 49. 그래서 몇 번? 1번이 답인 걸 우리 뭐할수 있다? 알수 있다. 그냥 이건 범분수 식만 잘 알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문제다. 3번 문제를 이거 봐. 방정식이 2개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미지수는 3개잖아. 그럼 소거해서 비례식을 만들면 돼. 그럼 봐봐. 여기 봐.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z 이퀄 0. 여기다 3배 봐. 6x 플러스 3y 플러스 3z. 먼저 뭘 소거하려고? 그렇지. z를 먼저 소거하라고. 그러면 변변이 더하면, 요 변변이 더하면 5x고 5y야. 0. 고로 y는 마이너스 x지. 여기다 넣어. 여기다 마이너스 x. 그럼 z는 마이너스 x잖아. 왜?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3z니까 마이너스 x. 그럼 봐봐. 준식 그대로 넣어볼까? 그냥 x 넣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x. 그럼 요건 뭐가 돼? 마이너스 2x가 되고, 마이너스 4x가 되니? 그럼 이것은 뭐야? 2마저 틀려. 그래서 몇 번? 3번. 우리는 비례식, 요것은 미지수가 두 개면 다른 변수 사이에 비례식으로 나타내서 요걸 구해주기만 하면 되겠다. 여기 안에 세수 XYZ. 이건 우리는 항상 뻔하잖아. 요것을 뭐라나? K라 놓으면 우리는 X 플러스 Y는 몇 K? 3K. 요런 거 얻을 수 있지. Y 플러스 Z는 4K. Z 플러스 X는 5K. 근데 그 변변이 쫙 더해봐. 더하면 E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몇 K? 12K다.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6K인데, 여러분 봐봐. 요 식을 얻었는데 여기 봐봐. 이첫 번째 식에서 x 플러스 y가 3k야. 그러면 z는 3k. 그럼 여기서 봐봐. y 플러스 z 4k야. x는
2K. 그럼 봐봐. XZ 한게 5K니까 Y는 K다. 그럼 우리 봐봐. 요거 넣으면 되지. 자, 준식은 X는 2K, Y는 K, Y는 K, Z는 3K. 자, 2K의 제곱 플러스 3K의 제곱이니까 여기 몇이야? K제곱, 2K제곱, 3K제곱 하니까 5K제곱이고 여기 4K제곱, 9K제곱, 13K제곱이니까 5분의 몇? 13. 그래서 몇 번? 2번. 이와 같이 우리는 뭐 K라 놓고 뭐 가비열이도 쓸수 있지만 요건 그냥 요런 식으로 요런 비례식 해서 가비열이식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요거 구해주면 되겠다.